부가의 문문입니다. 문장 한번 보세요. He did the work, didn't he? 그가 그 일을 했지, 그렇지 않아? 또 다른 문장입니다. Mary was not there. Was she? Didn't he? Was she? 이러한 표현들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진술문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의문문의 형태로 붙어있는 것, 바로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의 문문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혹은 확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제시된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He did the work, didn't he? 그가 이랬는지 어땠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가 그 일을 했지, 그렇지 않아?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Mary was not there. 메리가 그곳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확인을 묻고 있습니다. 메리가 그곳에 없었지, 그렇지? 즉, 부가의 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Do you agree? 내 말에 동의합니까? Is it true?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의 문문은 제시된 이쪽 문장에서 보듯이 조동사 플러스 인칭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Didn't, 조동사죠. 조동사 대신에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주절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He did, 긍정입니다. 부가의 문문은 didn't,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was not, 부정입니다. 그래서 was, 긍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enny likes opera, doesn't he? 헨리가 오페라를 좋아하지, 그렇지 않아? 주절이 긍정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쓰게 됩니다. Like,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두 동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현재니까 3인칭 doesn't가 됐고요. 다음에 헨리, 대명사라면 남자니까 he가 되겠죠. doesn't he, 이러한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James wasn't driving the car, was he? 제임스가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았지? 그렇지? 주절이 부정입니다. wasn'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was로 썼습니다. 제임스는 대명사 he로 받게 됩니다. was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No, hardly'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부정의 개념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부가 의문문 만들 때 'No, hardly'가 주절에 있으면 우리는 긍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No salt is allowed, is it?' 어떠한 소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No,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긍정인 is로 썼습니다. not이 아니라고 해서 뒷부분에 isn't 이렇게 표현해서는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